최강원 스터디의 타수입니다. 1번에 정구루, 2번에 임상우, 3번에 박용택, 4번에 이대호, 5번에 정성훈, 6번에 김문호, 7번에 박재욱, 8번에 정희은, 9번에 최수현 선수입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수비 위치입니다. 외야 소한빈, 이선우, 신윤우, 내야는 정대선, 이주찬, 김동규, 최종은, 포수 서동욱 선수입니다. 137km의 빠른 공입니다. 야, 150 던진다 안 했나? 아니야. 44가 맥심이다. 42. 아, 그래? 네. 승부를 하는 것 같죠. 네. 전압으로 정구루 선수 헛스윙을 이끌어냈습니다. 충무가 필요합니다. 네. 한번 타구 정구루 전력 질주입니다. 3루 잡았고요. 1루로 정확하게 뿌립니다. 3루 정대선. 역시 프로 선수구만. 프로 선수들하고 이제 맞상대로 딱 하니까 안정적으로 좀 느껴지네요. 그러게요. 네, 네. 그 말은 상대가 강해 보인다는 겁니다. 아, 네네. 그 슬라이더 체인점. 슬라이더 체인점. 자, 이제 2번 타자 임상우 선수로 타순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로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 임상우 선수는 지금 아마추어 쪽에서는 최고의 선수로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1, 2년 선배들의 3대를 해가지고 임상우의 타격이 어떨지예요. 그렇죠. 초보자 타격했습니다. 투수 옆으로. 됐다. 초보자 타격했습니다. 투수 옆으로. 공격수. 공격수. 홈런 잡아냈고 1루. 네. 초보자 타격했습니다. 투수 옆으로. 공격수. 홈런 잡아냈고 1루. 1루 사업됩니다. 유격수 좋죠. 가자! 가자! 빨리. 이게 그러니까 이게 프로 2차 선수 1, 2군을 오가는 선수예요. 네. 임상우 선수가 발이 빠르기 때문에 사실 좀 살지 않을까 했었는데 보세요, 손도 보세요. 아, 이런 거죠. 이것이 바로 프로가 되는 수비입니다. 안 계신! 그냥 짚고? 네, 짚고였습니다.
박용택 선수는요, 사직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07년 이후에 사직에서의 성적이 3할 2푼 1이에요. 홈런도 18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와. 우와, 뒤에 봐봐. 뒤에. 쌀바라다. 자, 감사합니다. 박용택!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행동! 스윙! 이게 팔이 나오는 게 이렇게 던지니까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좀. 이게 좀 있네, 끝이. 물 끝이 있나 보네. 몬스터즈의 테이블 세터진이 출루하지 못한 가운데 투업 이후에 타석의 박용택. 하고 있습니다. 경기 1회 말로 갑니다. 와, 우리가 이렇게 3자 범퇴로 출발했던 적이 최근에 한 번도 없는데. 네, 이게 역시 수비에서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프로가 딱 느껴진다. 아, 진짜 다르다. 선수 드래프트에서 롯데 7라운드에 지명이 된 선수고요. 제가 덕수고 걔야? 네. 발 빠르네. 야, 얘 고3 때 도루 30개 했더만. 발이 진짜 빠르네요. 내가 홈런도 있어. 퓨처스에서 4개 있어, 4개. 올해? 아, 올해. 맞지? 롯데 자이언츠 선발 박준호 선수도 3자 범퇴로 깔끔하게 출발했거든요. 이대훈도 기싸움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프로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선취점을 내주면 안 될 거예요, 절대. 네. 최고 스파이크입니다. 좋아. 이게 좋아. 확실히 대훈 선배님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죠? 와, 롯데 장난 아니다. 응? 롯데 장난 아니다. 이 응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맞으면서 이 공이 약간 좀 소프트하게 정근 선수의 이 정면으로 갔기 때문에 네. 깔끔하게 막아냈습니다. 아, 센스. 좋았다. 좋아. 출발 좋아. 이제 2번 타자 김동규 선수가 타석에 들어오겠습니다. 실만해. 공격하자, 공격! 가봐! 초구 복판의 스트라이크입니다. 나이스 볼. 오. 야, 풀파 오늘. 대현이 긴장했는데 한타자 상대하니까 좀 낫네.
수비수는 이재현 선수가 아주 공격적으로 스텝을 잡아 들어갑니다. 네. 왼쪽으로 가는 파울, 단중석 쪽으로 떨어집니다. 나이스볼, 나이스볼! 좋은 머리야, 좋은 머리야! 오케이, 오케이! 투수에게 완벽하게 유리한 투스트라이크 볼 카운트입니다. 나도 야옹가 변하고 떨쳐온 스윙이다. 네. 저는 여기서 이 빠른 볼보다는 이 스프링 스윙을 했을 때 너무 궁금하네요. 어떤 볼일까요? 투수에 대한. 기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고 있는 원포즈 에이스 이대현입니다. 1군에 자주 있는 사람인데? 이제 3번 타자 신윤우 선수고요. 퓨처스에서는요 무려 3할 7푼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사실 뭐 신윤우 선수는 1군급 선수죠. 네. 초구 바깥쪽 스로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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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아, 잠겼어요? 삼척 파워. 뭐예요? 포크예요. 이제 카운트 스트라이크 2가 됐습니다. 유리한 볼 카운트를 점령하고 있는 투수 2대. 그러면 이제는 낮게만 하나 스플릿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낮게만 스플릿이 들어가면 됩니다. 터트립니다. 아마추어 선수들 저 목적으로 떨어지는 이 스플릿은 탑 스윙이나 뭐 이렇게 했는데 프로 선수는 잡기 좀 힘드네. 까다롭네요. 네. 과연 박재혁 그리고 이대현 선수가 어떤 공을 선택할지 다시 한번 따라드립니다만 커트해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 팬들의 응원이 거셉니다. 아, 여기서 어떤 부분을 선택할지. 사인 교환 한 번에 끝납니다. 성과는 다섯 개의 의미는 뭘까요?
4번 타구원, 거인 문단의 4번 타구원, 어떤 수식어로도 이 선수를 설명하기에 무력합니다. 선두 타자, 몸속에 4번 타자가 된 이대호 선수입니다. 이상 나와있습니다. 한번 나와있습니다. 이대호 선수입니다. 네. 어린이 팬이었던 박준우가 이대호를 상대합니다. 그 초구 몸쪽에 깊숙한 볼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했네. 앞도 앞도 굉장했다. 아, 여기서 하나 넘기면 울 것 같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약간 울 것 같아. 볼추가 됩니다. 네. 대선배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 체구가 좀 흔들리네요. 긴장감은 좀 있을 거고. 네. 다시 한번 본서재 4번 타자 누구? 다시 한번 본서재 4번 타자 누구? 아, 근데 전 놀라운 게요. 사직구장에서요. 롯데 자이언츠의 상대팀이 이 정도로 응원을 받았던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아, 우리 몬스터즈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 경기 전에 그리고 이게 가장 궁금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몬스터즈가 처음으로 출루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타자 정성훈 선수로 연결이 됩니다. 사직에서 이 선수 2할 8푼 9리의 타율, 그리고 홈런도 7개가 있는 천재 타자 정성훈 선수. 2구 타격합니다. 빗맞았어요. 높게 떠 있습니다. 한참을 떠 있는 타구. 정대성 선수가 처리합니다. 워낙. 잘한다. 이 선수들의 이 수비는 굉장히 탄탄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자이언트 선수. 슬라이더가 짧아, 슬라이더 짧아. 자, 그리고 김문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곳에서 305경기 뛰면서 사직구장에서 2할 8푼 5리, 홈런 10개, 97타점 기록했고요. 아, 1번 난다, 1번. 저도 변화구를 기다립니다. 가자! 가자! 김문호! 문호 가자, 문호! 형도 롯데야! 그래, 가자! 너도 사직이 그리웠잖아! 보여줘! 보여줘! 와, 한쪽에 스트라이크 선언이 되네요. 형 변화 없이 아주 잘 던지네요. 마운드에서 굉장히 침착합니다. 맞아요. 릴리간, 릴리간! 짧게 하나, 짧게 하나! 공 높게 갑니다. 저 볼로는 좋아요. 릴리가 땡이세요! 김문호! 김문호! 김문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쳐야 됩니다.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저는 아주 공격적인 그런 이 성향들을 보여줘야 돼요. 네. 김문호가 네. 연속적으로 안타를 쳤어요. 그렇나요? 롯데 사이언츠 선수였던 둘, 이대호와 김문호 선수가 나란히 안타를 뽑아냈어요. 롯데 출신 또 타자 누구 있죠? 그 네 분 했어야 되는데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없죠. 그럼 둘만 쳐다봐야 돼요? 박재욱 선수가 사직구장에서의 통산 기록 찾아보니까 세 경기가 있는데 박재욱이 세 경기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7타수 4안타예요. 4할 때 타율에 출루율 5할이었습니다. 이곳 사직구장에서 통산 4할의 타율을 기록했었던 박재욱입니다. 안들리세요. 투수 잡았습니다. 1루 1루에서 박재욱이 나오십니다. 하지만 그 사이 주자들은 한 베이스씩 더 가면서 투아웃. 이제 득점권은 두 명의 주자입니다. 왔다 왔다. 또 부산이야. 선취점 2회에 타석에 8번 타자 정윤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정윤 선수도 사직에서 꽤나 강했습니다. 이 선수 2할 9푼 7리의 사직구장 타율이에요. 막음 됐지. 우윤 선배님이야. 막음. 하나 째라, 하나 째. 직구다, 직구. 그리고 초구 142km의 빠른 공 스트라이크입니다. 방금 못 봤다. 유리한 볼 컨트롤 잡고 있는 선발 투수 박준우 선수입니다. 네, 초반이지만 우리는 이 점수를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 제발. 아, 치라. 여기 가야 된다, 여기서. 제발, 제발. 하나만, 하나만. 엉
직접 깊숙한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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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눌러 눌러. 나브라 파크나 성취점 기회의 몬스터즈입니다. 제발. 아, 은아 쳐라 쳐야 된다. 3대 2대 1회 김준호 선수가 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해결사가 필요한 몬스터즈입니다. 계속되는 트위터의 승부. 과연 승부의 결과는요? 잠깐 당겼어요! 잠깐 당겼어요! 아이씨. 잠깐 당겼어요! 승부에 끌어내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1회차 됩니다. 이것이 롯데자이언츠 최수비. 롯데자이언츠의 3루수 정대선입니다. 그냥 잡는 거 아니야? 무슨 짓 무슨 짓? 일부러. 무슨 짓? 와, 진짜 진짜 잘한다. 와, 이거 빠졌으면. 이렇게 득점 올리지 못한 몬스터즈의 2회 초 공격이었습니다.